자만하고 잘났다 하는 사람 너도 지켜봐. 한 대 때리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너. 그게 하느님이 지켜보고 하시는 일이에요. 내가 잘났다고 조금 까불다가도 죄송해요 이러고 요래야지 만 두드리 맞지. 그것도 지혜로운 거지. 이게. 우리 어려운 사람이 조건을 갖다 대고 뭐를 더 챙기려고 그러고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. 어려운 사람은 지금 주는 조건을 최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자중하고 내 환경에 맞게끔 상대를 대해라. 그러면 그것이 내가 100일을 하고 몇 개월을 하고 하다 보면 됐다. 이래갖고 니부터 걷어준다. 니부터. 그게 하느님이고 그게 스승님이고 스승님은 하느님 제자예. 나는 누구이냐? 나는 홍이 인간이다. 요거를 이해할 때까지 들어라. 나는 홍이 인간이다. 왜 홍이 인간이냐? 마지막 일생을 받아서 지금 해탈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는 홍이 인간이다. 이 지상에는 두 분 다시 올 수 없는 사람들. 나는 이 생을 살고 나가면 천상을 올라갈 텐데 천상을 올라갈 때 맑게 올라가느냐 탁하게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.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 다음 생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로 정법에 우리가 인생 교육을 받는다는 건 마지막 교육이에요.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돼. 마지막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이 땅에 와서 교육받을 게 없습니다. 다음에 왜 와? 인류는 이 지구촌은 신들의 교육장입니다. 마지막 교육을 받고 나면 너희들은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이유도 없어. 마지막에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지식을 더 배우려고 와야 되는데 지금의 지식은 공유하는 이때는 두 분 다시 새로운 지식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. 이제는 이 진리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면 두 분 다시 받을 게 없어. 그래서 이 땅에 안 와. 신들이 쓸데없이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. 마지막에는 인성 교육을 받는 겁니다. 사람 완성. 이 완성을 해가지고 너희들의 생각이 아주 여기서는 미묘하지만 너희들이 천상에 갔을 때 이것이 천배 확장된다는 걸 알아야 돼. 오늘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 환경이 지금 작을지라도 그것이 천상에 가서는 천배 확장돼서 이 지상에 큰 거룩한 신으로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. 하나라도 깨우치고 가는 거와 한 뜸이라도 행해보고 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. 사람답게 사는 거. 오늘 당장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아. 노력을 해가면서 한 뜸이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성불은 우리는 육신을 벗고 천상 가면 천배 확장해서 그 힘을 내한테 줘. 이 땅에서 힘을 얻으려고 들지 마라. 니한테 준 조그만한 힘도 상대를 위해서 쓰고 그걸 더 받으려고 들지 말고 더 주지를 않아. 이제 2013년도부터는 후천시대랑 니가 힘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힘 주고 하늘의 힘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주는 시대가 아니야. 니가 연락한다고 열리는 시대도 아니고 끝났어. 선생님이 요래 종을 딱 쳤잖아요. 이렇게 깨라고. 어? 5천년 수행 깨라. 그거 받으러 다니지 마. 그거 열 생각하지 마. 끝났어 이제. 내가 한 사람을 이롭게 하면 열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니라. 이게 법이야. 네가 열 사람을 이롭게 하고 너를
너를 불사로서 여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100명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 스스로 주리라. 이건 하느님하고 약속인 거야. 100명을 이롭게 해라. 1000명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니라.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, 성부를 바라지 마라. 없다. 하늘의 힘을 네한테 줄 게 없어. 이게 홍이 인간들입니다. 홍이 인간, 홍이 인간 가니까 홍이 인간이 무엇인지 깊이를 공부하려고 들지를 안 하고 홍이 인간이 뭔데요? 잘한다. 니다 이놈아. 이 땅에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자가 홍이 인간들입니다. 이 지구에. 여기에 이 대한민국의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자가 홍이 인간 지도자들입니다. 홍이 인간들이 인류에 태어났다면 지도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. 홍이 인간 지도자들은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공인이 되는 거다 이 말. 하늘의 일꾼들. 예수도 부러워하지 말고 시탈타도 부러워하지 마. 너희들이 하늘의 일꾼들로 지금 이 땅에 태어났음에 이 양반들도 하지 못하고 간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. 이제는 부처한테도 매달리지 말고 예수한테도 매달리지 마. 예수를 바르게 알고 부처를 바르게 알고 공자를 바르게 알아서 고마웠노라. 수고했노라. 다음 생에는 와서 큰 뜻을 이루고 가십시오. 놓아줘야지. 윤회를 하지. 등신들이 붙들어 매가지고 윤회도 못하게 만들어놔놓고 우리가 그 양반들 위해서 사는 것 마냥.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효를 행하는 것이고 조상들을 위하는 것이고 앞서서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그 사람의 보람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홍이 인간은 무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없다. 요것만 가져가면 돼. 이해되세요? 예,